방송 좀 하시죠 그러면. 어? 빛이 박수라 듣고 생각 같아요. 여러분들 시방호 낙겜 공화국 사전 시험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네. 장난입니다. 2부 소문이 허여로 2부 방송이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와계세요. 그렇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1부를 하는 걸 보고 있니? 전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숟가락을 모르는 우리 사장님만 고통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번 모시고. 자 그러면은 일부 뭐 간단한 진행을 했어요. 일부 장안을 해봤죠. 굉장한 일부에서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시나요? 아 근데 뭐 대부분 정말 저희는 뭐 정답을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이 남들은 통찰할 수 없고 남들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얘기의 그 실마리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 성경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이요? 확실한가요? 혹시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낙겜 공화국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도움 많이 하잖아요. 네. 박정희 또 어시스트 도움을 했죠. 그 기가 막힌 도움을 드렸죠. 그렇죠. 네. 박정희 이제 한 발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2부 볼까요? 네, 네. 사연 또 있는데 사연 뭐 볼까요?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낱말의 고민 여기서 털어봅니다. 낱말의 고민 템플리어 템플리어 네. 제가 지금 고3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한 상태인데요. 낙겜을 보면서 해설자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해설 연습을 많이 하는데 막상 게임 관전에 들어가면 무엇 뭔가 할지 막막한데요. 이것을 해설하는 도중에 저기서 선취점이라든지 정글성이라든지 옵저버도 제대로 못 잡아서 지금 부모님 눈치가 많이 보여요. 해설장도 반대쪽이고 지금 사투와 롤 중계를 각각 나눠서 하는 중입니다만 스타투는 빌드를 바로 보이는데 롤은 각자 상황보다 다르니까 해설하기 너무 힘드네요. 이 고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심각한 고민인데요.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잖아. 일단 시작이 잘못돼서 어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 했을 때만 답이 첫 줄에 나오죠. 네. 대학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한 상태예요. 그리고 낙겜을 보다가 해설자도 꿈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 탈출구가 생긴 거죠. 그 핑계거리가 생긴 게 맞는데 핑계거리가 생긴 전후 순서에서 이분은 도피하시는 건가요? 완벽하게. 지금? 아니 이분은 도피한 거예요. 이분은 도피한 건가요? 도피. 왜냐면 꿈이 있어서 대학 안 가고 취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대학 안 가고 취직을 안 했는데 낙겜을 보다 보니까 꿈이 생긴 거야. 그럼요. 노노해. 마치 어떤 거 같으면 나는 그러니까 이거 이 다른 거죠. 난 고등학교 때부터 난 해설자가 될 거야. 근데 큰 사람들이 대학 안 가잖아요. 대학을 가죠. 어릴 때 대통령이 될 거야. 그건 비싼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고 순간적인 어떤 그 자기 방에 지금 빠지셨네.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이스캠트 입장에서 이런 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좀 냉정한 말씀드리면 냉정한가요? 혹시 동성애 죄송합니다. 일단 쪽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얼마나 뭘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 상관없이 저는 되게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해야 될 걸 한 사람이어야지 남들이 못하는 거 할 수 있다라는 주의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뭐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는 질문도 아니고 준비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좀 이거는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은 이것은 인생을 걸어줘요. 네. 정말요? 지금 이 낙겜공학 방송이 인생을 걸고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인생을 걸고 하고 지금 너무 출처들이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이거 정말 주 같은 건데 이거 어디서든 여러분들에게만 지금 꺼내 드리고 있는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 인생을 걸고 지금 방송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템플리어님 낙겜보다 해설자가 싶어서 연습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한 거야? 이 고민 어떻게 할까요? 쪽지를 주세요. 쪽지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해봅시다. 연락처랑 이름 남겨주시고요. 자기가 정말 해설을 하고 싶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맞습니다. 그럼 저런데 보 제가 그 기회 주세요. 그 기회를 드릴 수 있어. 실제 제대로 연습도
하고 그럼요. 도전해 보면서 이게 맞는데 실제 맞나 안 맞냐에 대한 검증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는 드릴 수 있어요. 동수바바를 통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컨대 이분은 중간 아니고 제대로 연락도 저한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아직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네,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죠. 약간 시집도 안 한 상태죠. 막막하죠. 근데 일단은 대학을 준비하시던지 취직을 준비하시던지 뭐 준비하세요. 회원을 준비하지 마시고 그걸 자신의 어떤 본분을 하면서 일단 해보라고 생각하시면 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뭐 다 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준비할 거라는 건 되게 좋지 못한 말인데요. 어떤 종류가 할까요? 테라리라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걸 준비해라. 빅투도 나이스게임TV 해설할 때 학교 다니고 있었고요. 저도 나이스게임TV 들어왔을 때 저도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또 나이스게임TV 들어올 때 배우셨죠? 형은 일을 하셔가 나이스게임TV 그러니까 다를 게 있으죠. 일을 하셔가 들어오시고 스카이시 보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 대학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딱 갑자기 기억 된 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로를 딱 비유를 해드리면은 오픽이에요. 저 미드 빵태 주죠. 아무도 안 줍니다. 저도 오픽이면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아예 다 흑화형이고 전적 검색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 된다는 증명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것을 기회는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지금 뜬구름 그럼요.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인생 선배로서 좀 잔인하게 말씀. 이 상태에서 난 해소할 거라고 부모님께 말해도 부모님 누가 그래도 해라고 하시겠습니까? 장도 안 가시고 실도 안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부모님께 혼이 나지 않은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요. 정말 좋은 부모님이 계시네요.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네. 속이 썩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썩었거든요. 네. 그래요? 지금은 지금 좀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시죠? 네. 많이 살아나셨죠? 그렇습니다. 부모님 제가 아직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시고요. 왜 이렇게 밤늦게 들어오냐고. 오늘 나올 때 어머나 이런 집 올 것 같애라고 말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아예 준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게임 관련된 일은 하지 말아요. 게임 관련된 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도만 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쵸. 맞았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뒷장 있나요? 한 있네? 네. 나디오스 이런 사연을 이렇게 재밌게 한다는 거였어요? 저희도 뭐 그닥 사연 어? 아 이게 같은 반인가? 아니요 날짜 별로 다르구나. 단방 마누라 이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것도 해야죠. 아니 위에 거는 그 나디오스에서 했던 사연이 연결되는 거라서 아, 이대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아 같은 거구나. 네. 이거 읽어주세요. 낙겜 때문에 고민이 낙겜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단방 마누라 낙겜에 매달 15,000원씩 꼬박꼬박 월급을 내고 있는 프로 시청자. 감사합니다. 당신의 프로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프로십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럼요. 부업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임용 준비하는 이용 준비생이고요. 이용 준비생. 네. 임용 준비라면 학원 끝나고 여가 시간에 볼륨을 찾으러 토렌토 사이드를 둘러 보다 로아 1화를 보게 되면서 프로 시청자로 커밍아웃 하게 되었네요. 가장 이상적인 댓글이죠. 그럼요.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네. 토렌토로 시작했지만 난 정당하게 돈을 내고 보겠다. 그렇죠. 코인 앞에 프로 시청자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워요. 김난도 선생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해보면요 그런 얘기죠. 낙겜은 진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진리다고요? 진리죠? 낙겜 보면? 낙겜이 진실이다. 네. 골 사장님이 3개월 한꺼번에 해내는 것보다 매달에서 3개월이 더 좋다고 하길래 매달 꼬박꼬박 월급도 내면서 이플렉스에 올라오는 거 빼먹지 않고 다시 챙겨보느라 공부를 안 했어. 일요일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한 달 결제를 하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공부해야지 해놓고 또 결제하고. 제가 공부를 되게 재밌어 해서 한번 시작하면 미친 듯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부보다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걸 한다는 게. 최근에 나이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리그 오브 레전드도 손재수가 되어서 스트레스 안 하는 중인데 낙겜을 못 끊어서 큰일이네요. 남는 시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낙겜 방송을 켜놓고 생활합니다. 꺼져 있으면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주말에 고등부 끝나고 남는 시간 밀린 방송을 모두 챙겨보고요. 아 이게 너무 웃겨. 최근에 파진이 누나 방송을 혼자 하면서 노잼 노잼 되길래 폐지될 것 같아서 아
이제 하나하나 끊어가면 됐구나 했는데 갈리오서버스의 리바데프로 인해서 다시 챙겨보고 있어요. 학생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이 제일 웃겨. 파진 방송이 노잼이라서 이렇게 조금씩 잼을 떠나보내면서 내가 끊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재밌어진 거야. 그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일단 굉장히 저희 날씨님 좋아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도 매달 감사한 일이죠? 네. 3개월 결제가 아니라 그냥 매달 매달 결제해 주셔서 되게 큰 도움이 되고 계신 그야말로 VIP 시청자분의 또 이게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괜찮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이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상에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반드시 그게 일이죠. 대부분 직업을 있는 거고 이건 좋고 싫고가 떠나서 자기가 사회를 그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생계 같은 거죠. 그렇지. 이분은 부업으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사실은 부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직업인 거죠 지금은.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른 채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분은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분이죠. 그럼요. 그것이 저희 나이스게임 TV가 된 거고요. 그 나이스게임 TV가 되었다는 그 점에서 거기서 이런 영혼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나게임 공화국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 저는 영광. 빨리 마무리해보세요. 뭔가 막 맞는 말 구구절절 하는 것 같긴 했는데 해결 뭐야? 네? 해결은요? 잘 나갔다고 그래. 그렇습니다. 좋았는데 네. 현실적인 뭐,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파진이 방송을 칼리오를 빼고 단독으로 혹은 그거 말고 노잼 방송을 제가 만들어드리는 거야. 네. 낮게임을 끊기 위해서. 네. 아니면 지금 낮게임 공항에서 노잼 방송 아닌가요? 아니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화제 방송 하기 싫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재미없는 척하고 있어요. 예리한데? 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런 거 같아. 딱 보면은 네. 사장이 자꾸 물고 들어가죠. 딱 단 그냥 사실 사장이랑 두 분이서 진행하기 싫죠. 이제 예? 뭐야? 어떻게 사장 깎기 방송으로? 우리 서로를 너무 잘하고 있어. 그 사장님이랑 방송을 하나요? 영업에 간 느낌이에요. 영업에 가면은 듣다 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맞죠. 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와요. 그럼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요. 듣기를 잘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유방이 성공한 황제가 가장 큰 이유. 초안지에 나오는 일인데요. 초안지에 살펴보면요. 유방이 황제가 된 이유는 잘 들어서입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제가 그래서 듣기를 거부하다가 한번 네. 호백에 괜찮게 깔죠. 롤마켓들의 그냥 뭐 네. 네. 오랜만에 네. 요즘에는 어떻게 방송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그래서 막 안 되던 소리도 막 지르시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월급날이 지금 지났죠? 네, 지났으니 또 이제 결론질 때가 왔죠? 아니죠. 네. 또 열심히 가야죠. 그렇습니다. IM도 있고. 네. 정말 강의적인 문제 아세요? 제가 진짜 행복해야 하는 게 문제 아세요? 어떤 거? 제가 캐스터라는 거죠. 왜요? 호스트 캐스터니까. 그래서 해외 영역을 넘보고 있어요. 누가요? 다님과 같이. 네? 호스 해설 당근께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한빵 마누라 아이디 성별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습니까? 남자예요. 여러분 대부분 남자입니다. 사실 누나 누나라고 일단 사실 누나 누나예요? 그럼 이런 아이디 맞습니다. 단빵 당근 여기다 한번 집중하고 남자입니다. 그럼요. 진짜 여자는 나 답방 마누라는 아이디를 쓰지 않아요. 이분이 만약 극단적으로 낚이면 또 나겠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블랙스 비번 바꿔드리는 거예요. 단
매달 결제하셔야 됩니다. 아예 비변해드릴게요. 결제는 계속. 결제는 계속 하시는 걸로. 사실 임용고시 준비생이란 거에서 저는 참 아 임용고시 준비생이 아니라 진짜 부업은 그냥 하고서 아이들 가시는 게 전부야. 그러면은 이건 고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임용준비는 뭔가요? 선생님. 선생님 되는 고시. 아... 고시생이 거예요 지금. 근데 부업이 고시 준비인데 학원에서 하는 걸 부업을 입는다요? 시청이 부업이고. 그러니까. 네 지금은 학원에서 알바하는 게 되게 현실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한번 회사 한번 놀러오세요. 뭐 이제 최 작가님께 허락받고 한번 오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봐야겠어요. 한번 오세요. 뭐 하시게? 아니 확인만 하게 확인만 하게 하게 뭐 하시게 연락처는 필요 없다니까요. 위험해. 임용 준비생. 네. 위험해졌어.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실에서 지금보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뭐 극단적인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자기 의지 문제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제가 강제적으로 진짜로 이분을 알면 해드릴 수도 있어요. 결제 못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생각했어요. 짱남 미인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분을 위해. 저도 짱남 미인조를 다시 살리고 싶어요. 그럼 노잼이 되고요. 이분은 자연스럽게 낙겜을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낙도 있어. 우리는 이분을 위해서 그 수반수고를 하자고. 아니 근데 이게 이 고민을 하는 게 사실 한 분이 아닐 거란 말이죠. 아니 이러다 어디서 자기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없어. 어디서 대놓고 노잼 낙겜 끊기 프로젝트 다 결제는 근데 그냥 혼자서 너네 좀 개방송하면 노잼이잖아. 그거 하면 되지 않아? 노잼 가서 내가 먹게 되겠어. 야 말하면서 못하겠다고 집중이 안 되고 말하면서 게임 못하겠어. 그냥 컨트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서 나는 모르겠고 게임 봐서 나는 그냥 게임 나 혼자 조용히 하는 게 제일 내 어떤 승률이 높아요. 사실 제가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딱 밤 12시까지만 게임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어제 정신병이 걸렸어요. 게시판에 지금 좀 찾아야 하는데요. 사실 꾸준하죠. 네. 김도사 김도가 내려갔는데 제가 정신병 걸렸어요. 원래 12시부터 8시까지 정신병 걸렸었어요. 지금 아직도 제 생각에는 정신 좀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전화 좀 잡고 하실래요? 네, 저도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당분간 좀 롤에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방송을 하지 말 게임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송을 안 해도 같은 문제는 겪으시는 거니까 그게 방송을 안 하고 게임을 해도 정신병이 더 크게 네. 저랑 좀 다른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잘 맞지 않는데 방송을 하면 좀 힘들거든요. 네. 방송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 정신병이 어제 걸려서요. 그래서 방송을 안 해도 정신병이 있는 것 같긴 해. 지금까지 잠도 안 자고 계속 그 정신병을 발산하다가 결국은 폭발해서 마지막에 딩거피 카드를 틀어가지고 이게 큰 고민이네. 지금보다 이게 큰 고민이야. 제가 지금 상담을 드려야 될 때 아이디 흑화영. 네. 상담은 사연 내용이 어때요? 네. 정확히 사연 읽어주세요. 정신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나요?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인가요? 출발을 한 지 일단 세 달이 되겠죠? 106일 34시간 26분 43초 만에 다시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게임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플레이를 보면은 뭐 참지 못하게 쟤는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정신병자 정신병자만 보인다고 자꾸 같은 팀원들이 정신병자로 보여요. 내가 제가 옆에서 게임하다 보니까 크로토하고요. 네. 저 사람 저런 무빙을 하고 아 쟤는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러면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만 욕을 해. 근데 그 자기가 욕했던 사람이 캐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때 막 아무 욕했잖아요. 근데 아무가 막 자기 싸워서 혼자 죽은 거야. 그 위원장인데 아무가 막 상대 AD 다 잡고 막 이긴 경우도 있고. 욕을 하다 보면은 저는 1킬 7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작 싼 거 결과는 자기가 산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건 본인 이렇다는 걸 알겠어요. 네.
사람을 하면 또 그랬다는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은 정신병자는 정신병자 한 분이고 사람은 다른데 계속 정신병자 눈에 띄는 거죠. 정신병자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면 저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어요. 네. 오히려 소심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입장 바꿔서 내가 저 사람이 나 저렇게 못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소심해지는 게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소심하고 정신에 걸려. 아니, 소심한 게 아니라 네. 정신병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정신병이거든요. 아시겠다시피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저 진지하게 놀랄 때 많은 게 있잖아요. 저는 약간 정신병이 심리적으로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약간 많이? 네. 얼마나? 100이 지금 정신병이에요. 정리시켜야 되는 게 100이다.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잖아요. 저. 아시죠? 기복이 어느 정도로 심하십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네. 아, 저 쉽게 화내면 쉽게 풀려요 또 그게. 그래요? 아. 냄비. 그렇습니다. 쉽게 잘 오르고 쉽게 식고. 아니요. 그럼 그 냄비랑은 달라요. 냄비는 정말. 냄비 무시하나? 냄비가 좀 다르고. 저 그런 조울증 같은 게 있어요. 조울증이 조증. 조증 같은 게. 조울증과 조증의 문제 있죠, 저는. 조울증. 되게 별거 아닌 거에 심각해졌다가 네. 별거 아닌 거에 다 그냥 잊어버려요. 아. 별거 아닌 거에 저는 게임만 하면 롤만 잡으면 눈동자 흔들리면서 그러고 보니까 고민이 우리가 고민이야.